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동축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저희 안에 이러한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반드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간구하며 용사처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픈 자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가 꺾인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목도하며 다시 한번 신앙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3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나 우리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상술하실 때에 반드시 아브라함을 얘기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신약시대 성도와 일반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은 이후에 감사의 생활로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처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또한 그리스도께 받는 그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할 때 사람의 공로나 의는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의 본토 친척을 버리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이 네 땅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자기가 뭐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나에겐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요. 솔직히 인정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이 유혹받고 넘어졌으며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언뜻 보기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욕도 한마디 안 할 것 같고 마음에 간사한 생각 하나도 안 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람의 의인은 하나님께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우리의 더러운 빈손을 하나님께 내어밀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도 하나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의 신앙생활, 나그네 생활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실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것처럼 아직 믿음이 없는 분에게 권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더운 피, 하나님의 그 보배 피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나아갈 형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믿고 가십시오. 믿고 가는 자는 절대로 공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이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도 공정한 논증을 위해서 아브라함만 든 것이 아니라 또 한 예를 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아브라함과 똑같았고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면 다윗에게 대해서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나 부정적인 면에서나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의 눈,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좀 그렇게 풀어지기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이익일 뿐입니다. 다윗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요셉처럼 거절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로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를 함부로 합리화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어요. 그는 가늠했고요. 그것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죄 없는 남편을 죽였지요. 죽게 방임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이 오기까지 시간을 주셨지만 그 기간 동안 뻣뻣하여져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것은 그의 뿌리부터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의 형편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어떻게 사함받고 어떻게 가려집니까? 바로 대속의 피로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사함받고 가려짐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죄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구약의 성도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이 많은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자들을 모두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자들, 나 같은 자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어요. 대속의 피. 목사님,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믿음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제 봤지요? 그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예수 안에서만 오직 아브라함의 복,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린 자는요, 율법에 나와 있지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예수께서 친히 그런 저주를 받은 자가 되사 다윗과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의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적극적인 개념 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 용서에 대해 말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다윗을 통해서는 죄의 용서, 하나님께서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허물을 가려주신 그 위에 의를 탁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으려면, 흰 옷을 입으려면 먼저 씻어야 되죠. 더러운 옷에 새 옷만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십니다.
옛날의 더러운 모습 기억도 안 날 만큼 깨끗하게 씻으세요. 당신님의 보혈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새 옷을, 새롭게 지어주신 이 옷을 입혀주세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다 해도 우리가 육신의 흙옷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고요. 가슴 아파합니다.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일평생에 자기의 실수에 대하여, 자기 집안의 칼부림에 대하여, 또 가까운 사람들의 배반에 대하여 그걸 경험할 때마다 참 이 모든 것이 그 발단은 나였구나.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인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버려두심과 주님의 몽둥이가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 주님의 경성케 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앞에서 회개한 즉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용한 시편 32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바울은 70인령을 인용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된 것을 딱 얘기한 이후에 실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제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복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입을 열어. 제가 뉘우칩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털어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통해 이신칭의 교리를 배워요. 맞아요, 목사님. 다 옳아요. 참 복된 교리네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처음 믿을 때 입을 열어 간절히 부르짖으며 죄인아 싸우니 받아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자들이여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유혹받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도와달라고 입을 열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매일 자백합시다.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사는 길이에요. 어제 넘어졌던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사셀 속죄의 염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셨으니 이제 담대히 입을 열어 회개하고 믿음을 선포한 이후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악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지.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과거의 죄가 우리를 찌르고 남아있는 수치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주여 입을 열어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이라는 풍랑과 바람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다윗도 평생 아마 괴로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청산될 수 없는 과거가 있다고 여기세요? 천만의 말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큽니까?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마귀가 공격할 때도 시끄럽다.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히 루터처럼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에 시편 기자가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참회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나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의 죄를 동의소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나 그거 기억 못한다. 그런 게 있었니? 말씀하셔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사랑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며 딸을 보며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몰라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오류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그런 큰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뭘 해줄까?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내가 너를 위해 노래해주마.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아니 잠이 못 들어서 막 칭얼대고 할 때 저 좀 얘기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행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수행하세요.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가려주겠다. 사해주겠다.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죄도 가려졌고 다윗의 죄도 가려졌고 나의 죄도 우리의 죄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지고 깊은 바다에 들어간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모든 수치와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아직까지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양심의 가책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입을 열어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회개하고 입을 열어 내가 믿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는 자답게 오늘도 죄를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놀랄만한 간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